극적인 대사가 감동을 줄 때도 있고 또 아까처럼 멋진 음악들이 저의 심금을 울릴 때도 있는데 이렇게 공기를 좌우로 막 흔드는 몸짓으로 저에게 또 다른 감동을 또 주는 것 같습니다. 아 참, 아 제가 누군지 궁금하시죠? 저는 뒤에서 지금 무대 전환을 하고 있는 다음 공연팀 하드 아트 컴퍼니의 전 원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지금 뒤에서 저희 팀원들이 무대 세팅을 하고 있는데 저도 저희 팀에게도 사연이 왔습니다. 사연 소개하고 저희 공연 보도록 할게요. 자, 송도 KSN24에서 온 편지입니다. 오늘 여자친구랑 2주년이라 KSN24에서 왔어요. 자랑을 위해서 보내신 사연 같네요. 사실 저희가 처음 소개팅을 했던 장소도 바로 여기였는데요. 그때 멀리서 걸어오던 여자친구가 얼마나 예뻤는지 아직도 그날이 기억나요. 크크크크. 이 얘기하면 되게 우쭐해져서 솔직히 자주 얘기는 안 해주는데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이야기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소개팅이 성공할 수 있었던 건 KSN24 덕분이기도 한 것 같아요. 여자친구가 저 장소 잘 고르는 센스가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KSN24 감사합니다. 저희 여기서 결혼할까봐요. 아, 또다시 자랑을 하네요. 자, 이렇게 기쁜 오늘 공연까지 열리다니 이런 우연이 저랑 이 공간은 진짜 뭔가 통하는 게 있다니까요. 여러분 다들 예쁜 사랑 하세요 라고 송도에서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참고로 저는 일주일 전에 헤어졌는데 이런 사연 마음에 안 듭니다. 네, 동정의 눈빛으로 보지 마세요. 아 예. 자, 저희 공연도 준비가 다 된 것 같습니다. 저희 공연 만나볼 건데요. 앞서서 채널 19 팀에서 소개를 매우 잘해주셨습니다. 저희 공연은 비언어적인 것들 가지고 여러분 혹시 짬뽕 좋아하시나요? 아니면 비빔밥 좋아하시죠? 네. 그런 것처럼 저희 공연에는 마임도 들어가 있고 악기 연주도 들어가 있고 댄스도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신나게 즐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힘찬 박수와 함께 공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